우리 중에서는 진열이가 제일 먼저 죽을 거야. 요즘 너무 아파 애가. 몸 건강이 진열이 진짜 안 좋습니다. 근데 이게 밤낮이 막 바뀌어 있고 애가 막 야식에 막 밤샘 게임에 몸이 좋을 수가 없어. 평소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본인이 알면서도 못 고쳐. 그래서 유튜버 놈들은 영상으로 또 조져야 이 말을 듣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작정하고 진열이를 활 바른 생활 건강한 사나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지금도 위에서 진열이 자고 있을걸? 일단 가보시죠. 해가 지금 중천에 떠 있는데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. 진열이 건강에 가장 안 좋은 건 수면 패턴이 엉망인 거고 그거에 가장 크게 일조하는 게 낮잠입니다. 낮잠 기억을 가보도록 합시다. 진이! 진열이! 지금 잠이 안 든다! 시간이 몇 시고? 시간이 몇 시고? 지금 시간이 몇 시고? 일어나라! 지금 시간이 몇 시고? 잠이 안 된다! 아, 건물 하고 있다. 빨리 일어나, 근데. 일어나라. 빨리 앉아줘. 너무 젖었어요. 이렇게 일어나야 돼. 효과 아, 또 입을 봐. 진짜 이런 건 진짜 싫어. 근데 아니 네가 너무 낮잠을 막 아예 자가지고 밤에 못 자니까는 네 생활 패턴을 좀 바로 잡아주려는 거지. 어제 몇 시에 잤습니까? 이제 아침 거의 다 됐어 한 것 같아. 자야 되는데 제때 이게 누워도 눈이 잠이 안 와. 아, 오늘 진짜 잘했다 우리 이거. 오늘 진짜 기대해. 니를 바로 잡아주겠다는 거지. 됐다 일단 꼈으니까 나가자. 아 진열이 나가나? 은행 좀 잠깐 갔다 올게. 언제 온대? 나 30분 내로 온다. 아 오케이 알았다. 야, 야, 갔다 갔다 갔다. 그럼 내일 달라봐. 언제 나가나 했네. 아, 봐라 나가면서도 컴퓨터를 켜놓고 나갔어요. 결국 진열이 이 수면 패턴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한 개는 바로 또 게임입니다. 게임을 밤새도록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지. 우리 같았으면 잠 오면 게임을 멈추고 자잖아. 근데 진열이는 잠이 와도 게임을 하고 싶어서 잠을 안 자.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 적신호가 켜졌을 때 쓰러지듯이 자는 거야. 나 바깥에 그때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게임 하다가 매일매일이 위기야. 그래서 진열이의 게임을 단속할 수 있게 전문가를 불렀습니다. 어떻게 선을 자를 거야?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.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컴퓨터에 사용 제한을 거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런 거를 한번 깔아가지고 강제로라도 진열이의 컴퓨터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열이가 어린아이냐고? 아 근데 진짜 어린이만큼이나 자제력이 없어요. 봐봐 우리가 만약에 오늘 얘 안 깨웠지? 은행 못 갔어 쟤. 3시에 우리가 깨운 거야. 은행 4시에 문 닫는데. 그렇게 부랴부랴하면서 컴퓨터를 왜 켜야 하는 거야? 여기 보시면 PC를 하루에 제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. 진열이는 한 시간만 하는 걸로. 너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. 지금은 극약 처방입니다. 심장을 부여잡는다니까. 야, 그래도 한 10시간 하느라 한 시간으로 줄이는 거 아니야. 아니 10시간 할 일이 뭐가 있어. 그래. 아니, 뭐 편집을 해 뭘 해. 편집장 아닌데 뭐. 방금으로 촬영되었습니다. 아 이렇게 나오네. 진열이 임종시간 아이가 저거부터? 아니야 이거는 진열이 생존과 직결된 겁니다 여러분. 빨리 가자. 진열이 빨리 올 수도 있으니까 내려가자. 한 시간 뒤에 오면 되겠구나 우리가. 진열 과자는 가져갈게. 아니 왜 저거 왔대. 진열이 왔나? 그래. 쉬어라. 왔다. 조금만 됐어. 그럴까 했다. 조금만 다 있다가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소리 안 들려. 뭐야? 진열이 컴퓨터 꺼졌지? 뭔데 이거? 자 우리가 너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제한해 두었다. 사용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. PC방도 알고 무슨 뭔데 이게? 네가 게임 때문에 너무 각성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서 컴퓨터 시간을 제한했다. 뭔 소리야? 나중에 이제 게임 그만하고 자 책이라도 하나 보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해라 이제. 제발.
하지 말고 제발 빨리 좀 지워주세요. 이거 뭐 하는 겁니까? 실행이 답이라잖아. 어, 실행하고 있잖아. 검토 실행해야지. 아까 봤냐고 게임 중에 작은 소리로 1분 남았다고 얘기했거든. 근데 그거 듣는 거야. 니는 지금 귀도 갖고 지금 갔다. 책 좀 읽으면서 오늘 일찍 좀 자자고. 네. 책이 너무 더럽다. 다른 책도 좋으니까 뭐라. 아 그래. 어, 내, 책 읽으면서. 내 책 사고 있다. 검토 하지 마라. 어차피 안 못한다. 아, 오케이. 게임 잠시 중단시켜 놓고 오늘 진열이를 푹 재우는 걸로 하겠습니다. 준비된 게 있나? 아 있지. 아 그래? 진열이 잘 있나? 조용하다. 지금 자는 거 아이가? 자는 거 아이가? 아니 컴퓨터로 게임하지 말라 했더니 게임기로 게임을 하고 있네. 이거는 부모 모드도 안 되겠지. 아 미치겠네. 한심하다. 좀 이 편만 끝나면 진짜 지금 책도 좀 못 들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. 너희 날 냅둬야 된다. 아! 끝이세요. 완전. 어, 야, 뭐야? 뭐 소리고? 배달 시켰나 이거? 누구 건데? 진열이 거 같다. 와, 이 자극적인 배달 음식을 드렸습니다. 피자인데 피자. 이게 한 번 시키면서 폭식이거든. 하루 한 끼 이거 먹으면 더부룩하단 말이야 피자도. 내가 맨날 배 아프다고 하지. 얼마 전에 작년까지 걸린 진열이한테 이 피자를 올린다는 건 이건 친구로 쓸 수 없어. 야 뭐하게? 우리가 먹어버리자. 어? 이왕이 된 거 밥 퍼먹어 그냥. 이게 분명히 배달 와서 빨리 왔을 텐데 나한테 정신 팔려 있어가지고 모른다 지금. 그자에 면접을 시켰고 언제도 모르고 게임하다가 면다 풀었더라고. 내가 정신이 없어서 시켰고. 응. 야 지금 진열이 상태 이거 먹으면 진열 죽는다. 정상적으로 끼니를 먹어야 되는데 하루 한 끼 폭식으로 떼어버리니까 이게 문제야. 폭식은 우리가 해줄게. 공짜서 더 맛있다. 절반을 먹었는데 안 내려. 게임하다가 컴퓨터 꺼지면은 화내 폭도 한데 화도 안 내. 아 다른 게임 하면 되니까. 너무 싶다. 내려왔는데 피자 한 조각 남았대. 그 절망감. 아 반응 예상해 볼까. 내려오자마자 근데 씨 또 시켜야겠다. 파워 더 시키는 거지. 네가 생각하는 반응. 아 뭔데 씨 남았어. 그냥 남은 단 조각은 먹을 거 같아. 그게 끝일까. 아 그게 끝. 아 그럼 더 최악인데. 남기지 말자. 응 남기면 안 되겠다. 오오오오오. 아 놀래라. 아 놀래라. 맞나? 우리 피자 시켰거든. 내 건데? 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먹었다. 뭔 소리야? 내가 죽겠네. 네가 침뱉어! 침뱉어! 아니 이제 뭐하고 네가 먹는 거 어떡한데 이거. 이게 다 네 건강을 위해서다. 맨날 이런 걸로 폭식이나 하고 네가 건강이 제일 안 좋기 때문에 얘기하면 왜 나로. 아 그만. 야 내가 이거 먹지 마. 혼자 먹지 말라고 니도. 자, 왜? 왜인데? 내가 건강 다 안 좋아 보인다 이가. 아니,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아플 수도 있다. 이게 또 무엇이라 이거? 상추를 준비해 보았습니다. 진열이의 피자를 어쨌거나 우리가 먹었지 않습니까? 그런 만큼 보상은 줘야지. 상추가 수면을 유도하는 좋은 성분이 뭐 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. 뭐 상추를 냅다 먹일 수는 없으니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조리라도 해서 한번 상추 밥상을 차려주자고. 상추 전, 상추 무침, 상추 튀김 한번 만들어가지고 봅시다 우리가. 상추를 한번 무쳐보겠습니다. 그 우리 고기 먹을 때 먹는 그 파절임처럼 만들면 아주 맛있지 않을까. 아 그거는 진열이도 곧잘 먹을 것 같은데. 에이, 고기 샀나 우리? 뭐 스팸 정도는 있습니다. 아, 스팸은 안 되는데. 일단 문찰 밤에 고기고 상추만 먹어라. 건강식으로 가자고. 설탕 한 숟가락, 간장 한 숟가락, 식초 한 숟가락, 참기름 한 숟가락, 고춧가루는 0.5숟가락. 아이, 에이 모르겠다. 상추를 좀 더 넣으면 돼. 오, 야, 때깔 나온다. 응. 보자. 아 됐어. 야 이거 먹어봐. 맛있다. 잠 잘 올 것 같지? 아 진짜 고깃집에서 주는 약간 그 느낌인데? 삼겹살이랑 먹으면 겁나 맛있을 것 같아. 어, 강호이는 튀김. 자 여기 듬뿍 구워주세요.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듬뿍 부어달라고. 아니 무슨 일이야? 야 맛있겠다. 잔뜩 묻어가지고. 자 이렇게 됐습니다. 와우. 이대로 튀기면 되는 거야.
아 그리고 이번엔 상추 전. 어 근데 나 상추 부침개는 삶에서 처음 들어보긴 했어. 오로지 화분에서만 볼 수 있는 요리입니다. 진열이만을 위한 요리라고도 할 수 있죠. 아 그럼요. 난 이 물량 조절 힘들더라. 상추를 잘라서 넣자. 야 상추보다 김치가 들어가면 훨씬 맛있긴 하겠다. 안돼 안돼 안돼. 너무 맛있어서 잠 못 자. 진열이 부럽다 나는. 아프다고 뭐 해줘. 잠 안 잔다고 뭐 해줘. 게임 한다고 뭐 해줘. 야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안 바뀌는 게 진짜 대단하다. 근데 아프면 손해야. 우리가 진열이가 좋아서 해주는 것도 있는데 연민이거든요. 안 썩잖아. 맞아, 엄마가 진열이만 보면 좀 불쌍해 보인대. 어. 나도 불쌍하다고 해줘. 어머니한테 좀. 니는 너무 잘해서 재수 없대. 뭘 잘했어? 뭘 잘했어? 맨날 게임에서 내가 니한테 진다고. 어머니 저 아들내미랑 같은 편입니다. 어머니. 모든 준비는 다 되었나? 자 우리 노랭이는 전을 담당하고 우리 강호이는 튀김을 담당하겠습니다. 오! 오 기대된다 뭐가? 자 갑니다. 안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든 뒤집어보죠. 이런 게 멋있는 것 같아. 약간 어떻게든 할 수 있어 이런 느낌. 우린 진열이를 재울 수 있어. 진열이가 암만 밤새 게임만 하고 야식 먹고 잠도 안 자고 낮밤 바뀌어서 개구신을 지어도 우리는 끝끝내 진열이를 재우고 바른 생활을 만들 수 있어. 자 뒤집어보겠습니다. 헛! 이야, 야 그럴싸한 게 없긴 해. 야, 이야, 기가 막히다. 진열이 너를 위한 상추 한 상. 다른 건 없어요? 상추밖에 없노. 상추 무침입니다. 상추가 수면 유도에 좋은 거 알지? 아 그래서 상추 이렇게 한 거야? 어, 이건 상추 무침 게. 상추가 수면에 좋다고? 참은 딱히 안 어울린다. 이건 상추 튀긴 거. 뭐야. 간장 찍어 먹으면 꿀맛. 간장. 아니 너무 기름지다. 그럴 때 샐러드. 그럴 때 이거. 상추 무침. 샐러드 맛있대요. 이거 다 먹어야 돼. 응. 양이 많은데 근데. 아니 피자는 한번 혼자 다 먹으려 해놓고. 피자잖아. 이건 상추잖아. 상추밖에 없잖아. 상추밖에 없다니 서운하게. 밥도 있는데. 아 뜨거. 아 뜨거. 아니 왜 언제 어떻게? 아 뜨거. 고기 반찬. 애가 무슨. 소이 구워서 소기에. 네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. 나 먹어보자. 분명 먹자마자 이게 졸음이 쏟아질 텐데. 아, 왜냐면 상추 진짜 많이 나왔거든 우리가. 그래 이렇게 듬뿍 먹어야 돼. 봐라 이제 이 정도면 바로 잠온다고 원래. 아 네네. 아야야야야야야. 이게 정상인데. 큰일 날 뻔했네. 너도 밤낮이 바뀐 걸 안다면 꼭 이제 우리가 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지. 아 애불린데? 상추는 좀 애바다. 이게 정상인데. 이제 오늘 좀 일찍 잘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오늘은 다를지도. 아 좋다. 아 진열이 안 자나? 아직은 좀 시간도 남아있지 않나? 잠이 오지가 않는가 봐. 몇 시고 지금? 아씨 안 되겠다. 우리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해야겠습니다. 닌 오늘 끝이다. 나와주세요! 뭐요? 오! 문자 그만. 오! 야 그만!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? 지금 시간도 모르나? 지금 10시 30분입니다. 당장 끄고 방으로 올라갑니다. 실시! 10시 30분. 복면 복장 안 하는데요! 당장 방으로 올라갑니다. 실시. 지금도 온 조교네! 한테 연행하겠습니다! 제발로 제 방으로 가겠습니다! 제발로 가겠습니다! 니 말이 없어 일로와! 당장 올라갑니다. 실시! 빨리 올라간다 실시! 알겠어. 빨리 좀 올렸어. 누워! 아이씨! 뭐야 이거 이제 자야지. 내가 채워주려고. 안경 벗기고 안경 벗기고. 알았어. 아니 근데 진짜 좀 내려가야 된다. 진짜 눈 감아. 진짜 괜찮을까요 조교님? 본 조교는 30분간 이 방을 방문하겠습니다. 아, 그때 자고 있지 않는다면 엄중한 벌이. 알았어. 이제 자면 되니까. 푹 자고 진짜 빨리 다 줘. 빨리 나간다. 아우
어골골골 조심 골. 이런 게 다 수면 패턴을 방해하는 겁니다. 아, 이거 왜 뭐 있으면 좋은데. 잘 자라. 그래, 내일 보자. 꼭 자라. 내일 봅시다. Good night. 또 30분 뒤에 이론을 불시 점검하겠습니다. 30분이라고 했으니까 한 15분 뒤. 제가 그 기습 방문해서 자고 있지 않는다면 평생 눈 깎아 해주겠습니다. 너무 심하다. 자, 지금 13분밖에 안 지났습니다. 근데 어차피 잘 놈이면 지금도 자고 안 잘 놈이면 벌써 딴짓하고 있습니다. 오! 어! 뭔데? 게임하는 게 아니 게임기야! 아 진짜 독하다 독해! 공장 그만. 게임기 압수할까 얘? 공장 압수해라. 와 게임기 압수. 얼마 안 된다. 아. 뭐이 게임기가 또 있냐고. 게임 좀 하니까 피곤해졌어 진짜. 본조교는 훈련상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. 특단의 조치를 가야겠군요. 와 뭐지 뭐지? 죽었대. 오, 오. 이렇게 세워. 이렇게 세워! 당장 일어나라 임마. 도망가지 마라. 도망가지 마. 도망가지 마. 차렷. 이것만 안 할래 했는데. 테이프? 어! 이 손이 문제였어. 가만 있어! 와 모자라는군. 잠깐 기다려라. 충분해! 어, 어 뭐야! 아니! 몇 개를 산 거야? 야 이거 완전 미란데 미라? 어 진짜 뭔 죽였습니다. 와. 자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없겠지. 자 이제 눕혀라. 너가 내 놈으로 이 테이프를 뚫는다면 내 그때 인정하마. 꿈을 안 꾸고 못 쓰겠어. 이 정도면 재울 수 있다. 자 추우니까 이불을 덮어줄게. 휴대폰은 어차피 못 쓰겠지. 다 두고 가! 게임할 수 있는 거 다 두고 가. 잘 자요. 굿나잇. 죽여줘. 지금 진열이가 잔 지 30분이 지났습니다. 아니 들어갔는데 또 게임을 하고 있다.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. 조직을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은 또 조용해. 보겠습니다. 귀엽고 테이프를 가만히 잘 자라니 이렇게까지 해서 어쨌든 신열이가 잠들었으니 다행입니다. 아 신열이 밤에 잔다. 아, 근데 중요한 건 신열이 건강 챙기려다 내 건강이 더 나빴다. 니도 빨리 자라. 어 안녕 신열아 자오야 건강해다오.